안녕하세요. 우린 칸차나불이 여행을 가는 길이에요. 홈 푸토에이 비버카이 핫스프링 네이처 리조트. 이름도 긴 이 칸차나불이 리조트가 오늘 우리의 목적지. 집이 수영장 옆. 오늘은 온천 후하고 저녁 먹. 2박 3일 오면서 짐이 참 많죠. 여기는 방콕보다 추울 거라는 예상에 온갖 겨울용품 다 가져왔어요. 전기장판, 담요, 우리 세 식구, 겨울 패딩까지. 고맙다 하라고. 응? 그러면 그 대신 내가 연결씨가 와서 카톡 볼 거야. 문을 열고 나오면 여기저기서 다 느껴지는 자연의 향기. 이 리조트가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따뜻한 핫스프링 때문이에요. 둘러싸인 산을 바라보며 호수 앞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고 있는 기분이란 다들 아시는 그 행복감 맞아요. 평화 그 자체의 칸차나불이 오후입니다. 아니 레스토랑 저기고 로비 저기고 야 그러면 또 CCC, OCC, EC, JC 이러면서 왔겠지. 이제 어두운 산길을 따라 걸으며 저녁 먹으러 가는 길. 스파게티 먹을래 정우?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뭐? 아니 좀 다른 거 먹으면 좋던데? 아, 또 다른 거 먹으면 안 돼? 뭐? 똑같은 거 먹으면 햄버거도 있고. 여기 진짜 많은 메뉴가 있는데 남편은 늘 자꾸 먹던 거만 시키재요. 그냥 김치 찌개 먹을까? 몰라. Anything I do is drip. Feel like a kid when I'm TikTok and I still keep it real as it is. I show my age, I don't switch. Often I'm just as a dad as a kiss. Try taking naps with my kids. Talking, I'm guessing this life how it is. And I can't wait for the weekend. Keep jammies on like I'm a kid. Wake up, get up, stretch my legs. Eat some breakfast, milk and eggs. Brush my teeth up, wash my face. Throw my clothes on, start my day. Wake up. 우리 식구 언제나 시키는 메뉴는 똠양꿍, 치킨, 윙, 볶음밥 뭐 이 정도 한국 사람들이 늘 시키는 언제나 만족하는 언제나 맛있는 메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따뜻하게 전기장판 켜고 귤 까먹으면서 스타트업 시청 중. 별거 없지만 참 좋은 여행지의 밤이에요. 불쌍하게 무전공개처럼. 바보야. 굿모닝. 맛있고 즐겁고 평화로운 아침. 우리는 정글 탐험을 나섭니다. 새소리가 너무 좋다. 그렇지 않니? 정말 방금 여기서는 안 못 느껴보는 이런 촉촉한 자연의 소리 같지 않아?
옛날에 그게 진짜 많을 거야, 진짜? 야, 저희가 돈 좀 사먹은데 저걸 꼭 잡아가지고 구워 먹어야겠어, 정말? 난 맛있는 조미료로 맛있게 튀겨주기까지 하는데. 우리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빵조각을 떨어뜨리면서 갈 거야, 그래? 그럼 너에게 뭐가 있니? 호로로 언니로 한 우리 1년 전 오늘도 카오에 이런 산길을 걸어서 워터볼을 찾아갔어. 기억나? 우리에겐 양경호가 있잖아. 노초띠 양정. 엄마는 이길지 못하는 게 없어. 엄마야, 엄마! 뭐야? 뭐야 근데? 이 극적인 상황 연출은 뭐지? 저기. 저거 뭐 진짜 다 써봐. 정글은 아니고 그냥 산보라고 할 수 있죠. 새소리, 파란 하늘, 푸른 나무들을 느끼고. 이걸 진짜 이런 거 보러 온 거야, 경미야. 이런 거. 방콕엔 이런 거 없잖아. 방콕엔 이런 조용하고. 방콕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엄마 생각엔 넌 모험심을 좀 길러야 해. 우리 그럼 딱 모험하고 떡볶이랑 햄버거 맛있게 먹는 거 어때?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아? 우리 애들 저렇게 모험심이 없어서 어쩔까? 너무 나 어쩜 이렇게 내 아들 나약할 수 있지, 왜지? 동화 저기 저만큼 가면 신나는 세상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는데. 야, 우리 작년에 카우에서도 1km 걸었더니 엄청 멋진 워터폴이 있었잖아. 결국 우린 정글 탐험 아니 산속 걷기는 포기하고 리조트 내에 전쟁 기념관이나 구경하러 다시 백. 여기도 뭐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좋네요. 어디 간데 뭐. 근데 이 기차는 뭐야? 저쪽에 칸체나불에 저 화해강 다리 있는데 가고. 너 기차 많이 타봤잖아. SRT랑 KTX. 가짜로 타고 싶다고? 타고 싶다. 요란한 외출을 마치고 제일 더워지는 시간이라 잠깐 방에서 휴식 타임. 약속대로 햄버거, 감자튀김, 떡볶이 맛있게 냠냠 먹으면서 충전하고 다시 수영장으로 갈 준비합니다. 따뜻한 핫스프링 수영장은 정말 여기에 다시 가고 싶은 큰 이유예요. 바로 앞 호수와 에워싸고 있는 산세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로운 여유 그 자체였어요. 오리배도 모두 무료 체험. 2박 3일 산속에만 있었는데도 이 안에서 정말 다양한 경험과 휴식을 할 수 있었어요. 프레쉬한 아침 공기 어때? 상쾌하지 않아? 이 약간 쌀쌀하고 안개 있는 아침 공기고 옛날에 중학교 때 교편 가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먹으러 가는 그 공기 같지 않아? 그럼 수학여행. 혹은 수학여행. 아니야? MT 가서 이 찬 공기를 마셔봤다고? 찬 공기? 그래. 아, 너는 그 비유를 못한 내가 지금 내 말에 또 담긴 그걸 또 못 이해한 거지.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네요. 여행은 참 좋지만 집에 가는 날도 참 좋아요. 이제 든든하게 먹고 집에 갈 준비해야죠. 언제나 알차게 잘 먹는 우리 가족. 저는 뭘 또 저렇게 꾸역꾸역 넣는 걸까요? 역시 너도 내 아들.
뭘 끊임없이 계속 입에 구겨 넣고 나. 이제 집에 갈 시간. 얘도 아쉽나봐요. 물소리, 새소리, 파란 하늘, 푸른 나무들 모두 안녕. 평화로웠던 카차나브리에서의 힐링 여행 안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